이게 제 2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점 A 2,5, B 마이너스 1,2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여기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 풀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내용을 이 그림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쵸? 이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일단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기하학적인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좌표를 구하시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수직 A,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상의 점은 모두 A하고 B와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하학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딱 그래서 교점인 P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이 끝났죠. 그럼 이제 식을 이제 쓰는데 AB 대 AB와 BP의 길이는 같다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관계식을 써서 요 관계식까지 쓰면 끝나는 겁니다. 관계식을 쓰고 나면 여러분들은 계산이라는 게 가능하죠. 식이 주었을 때 계산 쭉 계산해서 A는 4 이렇게 써놨는데, 중요한 거는 A는 4로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죠?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점의 좌표.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점의 좌표는 표현해줘야죠. 4, 0이야.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도형방정식 문제는 반드시 도형을 그려야 되고요. 그 도형을 통해서 기하학적인 성질을 활용해서 이제 그 해에 해당되는 점을 찍어내야 됩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원하는 대상을 구하기 위해서 관련된 식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되면 기계적으로 푼 다음에 값을 나오면 그 값을 문제에 맞게 다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단순히 식이 주었을 때 계산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고 성질을, 기하학적 성질을 생각하면서 관련된 식을 세우고, 식을 풀고, 거기서 결과를 문제에 맞게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